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유책이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책기계라고 하는 과목은 건설기계, 설비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의 4과목이죠. 4과목. 4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4과목이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죠. 유압기기. 유체기계나 유압기기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체역학의 응용과목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수 과목으로서는 이제 유체역학, 그리고 열역학이라는 과목이 좀 과목 이수가 좀된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에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스킵을 해서 유체기계에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 유학공학에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 유학공학은 이제 대학교 학과목에서는 유학공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 과목으로는 이제 유학기기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4과목이 이제 유학기기가 10문제, 그리고 유체기계가 1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 10문제 중에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두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덟 문제 정도는 뭐 단답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 유체기계가 건설기계 설비 기계기사에 처음 편입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처음 시행이 되는 이런 이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시험 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출제가 돼 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나 유압기기라든 과목이라든가 기타 다른 과목 쪽에서 과목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두 문제 정도, 그리고 단답형 형태의 문제 여덟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두 문제는 유체역학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잘 공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단답형의 여덟 문제 인데 이 여덟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냥 개요 정도에서 다 출제가 될 거냐, 아니면 좀 이제 깊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출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처음 실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간은 향후 몇 년간은 아마 개요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몇년 이제 향후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돌출되어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심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각그 챕터의 그 개요적인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장이 이제 유체기의 정의 및 분류입니다. 먼저 유체기계는 어떤 기계를 얘기하느냐? 즉, 유체다라고 하면 액체와 기체죠. 액체와 기체를 이송시키는 기계입니다. 이송시키는 기계. 뭐 대표적인 것은 이제 펌프와 수차가 있죠. 펌프와 수차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압축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뭐 유체역학이나 열역학에서 뭐 펌프라든가 뭐 수차라든가 앞 열역학 쪽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뭐 압축기라든가 이런 그 유체 기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언급이 좀 됐었죠. 어? 그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뭐 그 10개 중에서 뭐 한 그래도 어? 한 도 문제 정도는 뭐 평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유체 기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유체 기계를 정의하자면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를 총칭해서 유체 기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적 에너지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기계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계적인 일. 그래서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유체 기계를 정의하자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체 기계를 분류해 보면 먼저 그 위에서 유체 기계를 정의했던 방식대로 해서 즉 에너지 변환 관점 에너지 변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체 기계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유체 기계들. 교재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체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유체 기계를 분류해 보는데 먼저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시킨다.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수차가 있죠. 수차가 있습니다. 수차. 뭐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되죠. 수력발전소에서 유체가 흘러내리는 하류로 이제 흘러내릴 때 수차를 설치해서 수차를 유체가 흘러내리면서 유체가 수차에 그 깃을 때리죠. 날개를 때려서 기계적인 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방식의 유체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차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풍차가 있어요. 풍차. 발음이 많은 지역. 제주도라든가, 울릉도? 뭐 이런 지역? 바람이 좀 많은 이런 지역에 세워져서, 공기죠, 공기. 공기가, 바람이 불면 이제 공기가 순환하면서 풍차에 프로펠러를 때려서 프로펠러 회전하면서 이제 기계적 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 수차는 이제 물이죠, 물. 물이 흘러내림으로써 수차에 버킷을 때려서, 버킷이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 그러니까 수차도 그렇고 풍차도 그렇고 유체 기관 회전 운동 형태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체 기계 종류가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수차, 풍차. 그 다음 이제 유압 모터가 있어요. 유압 모터. 유압 모터는 유압 기기에서 액츄레이터의 종류에서 유압 모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유압 모터를 즉 그 유압이라고 하는 건 유체 압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기름의 압력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기름이 갖고 있는 압력 에너지, 유체 에너지죠. 기름이 갖고 있는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이제 그 작동기로서 유압 모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모터에 대해서는 유압 기기 과목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학기기 과목에서 좀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이런 종류들이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가 되겠고, 반대로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유체 기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다루는 유체 기계들 중에서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이런 그 종류의 유체 기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펌프죠. 펌프가 됩니다. 그리고 송풍기, 뭐 압축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압축기 이렇게 봅니다. 즉 펌프는 저지대의 유체를 고지대로 이송시키는 데 있어서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모터, 전동기를 이용합니다. 전동기와 펌프축하고 연결을 해서 플랜지를 이용해서 플랜지 커플링과 같은 커플링을 이용해서 조인을 해서 그 축을 돌리죠. 회전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펌프축이 회전하면서 수반되는 에너지 변환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죠. 그러니까 펌프축의 회전에 의해서 수반이 되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가 흡입돼서 송출이 되는, 유체를 이송시키는 유체 에너지로 바뀌는 기계다 이거죠. 펌프는. 수차는, 앞에서 얘기했던 수차는 그 반대죠. 수차는 회전체에 이렇게 버킷을 감고 있어요. 버킷을 감고 있어서 이 버킷에 유체가 날아 들어와서 때리죠. 때려요. 그리고 유체가 흘러 빠집니다. 빠지면은 유체에 의해서 이제 유체가 회전 운동을 하죠. 뭐 물레방아도 이제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유체 기계의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차의 전 단계로서 물레방아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펌프는 유체 중에서도 액체, 물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액체를 이송시키는 그 유체 기계고, 송풍기나 압축기는 공기죠. 공기. 송풍기는 공기를 이송시키고자 하는 유체 기계고, 공기가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모터축, 송풍기의 회전축을 회전시켜서 밀어내는 이런 이제 타입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압축기는 뭐 저압을 고압으로 만드는 기계죠. 저압의 공기를 고압의 공기로 만드는 이런 이제 기계를 압축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축기 같은 경우는 왕복형 압축기, 압축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왕복형 압축기라고 해가지고 커넥팅 로드에 크랭크축이 모터에 전동기에 붙죠.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할 수 있도록 커넥팅 로드로 크랭크축에 연결이 돼서 전동기에 의해서 크랭크축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커넥팅 로드는 그 요동 운동을 하죠. 요동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올 때 저압의 기체가 들어와서 밀고 올라갈 때 고압의 기체를 이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예.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켰다가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형태의 유체 기계들이 있어요. 유체 커플링이라든가 유체 토크 컨버터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유체 커플링 또는 유체 토크 컨버터 등이 있다. 이렇게. 유체 커플링 같은 경우는 뭐 축을 나란히 놔요. 두 개의 축을 일정 거리를 좀 띄워놓고 나란히 놓고 여기를 이제 용기로 감싸요. 감싸 여기에 이제 기름을 채우죠. 점성 유체를 채워요. 점성 유체를.
점성 위치로 채워놓고 왼쪽에 있는 축을 회전을 시켜 돌려 회전 시켜서 돌려주면은 돌면서 회전 운동을 하면서 기계적 에너지가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 수반된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유체가 점성 유체가 따라 돌아요. 따라 돌면서 유체 에너지 유체 에너지가 수반이 되는 거고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유체 에너지가 수반이 돼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축을 돌리죠. 유체가 회전해 줌으로써 그 점성 때문에 유체 점성 때문에 우측에 있는 그 축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형태의 유체 기계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선풍기 두 대를 맞대 놓고 용기로 씌워요. 용기로 씌워놓고 한쪽에 선풍기를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켜주면 공기가 따라 돌겠죠. 공기가 따라 돌면서 맞대 놓은 그 선풍기 프로펠러를 돌려요.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또 유체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이제 토크 컨버터의 기본적인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유체 기계를 분류를 하면 이런 종류의 유체 기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유체 커플링이나 유체 토크 컨버터가 시험에 나올 그런 그 부분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펌프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시험에 펌프가 그 다음에 수차 그리고 송풍기 순으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펌프, 송풍기, 수차, 뭐 압축기 종류 정도의 유체 기계들을 정리를 해두면 유체 기계 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뭐 5개 이상은 맞아야 되겠죠. 어쨌든 유체 기계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5개 이상 맞아야 되는데 계산 문제 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에서 좀 해결을 좀 하고 나머지 세 문제 이상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펌프, 송풍기, 수차 위주로 공부를 해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유체 기계 분류를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지금 봤고요. 그 다음 작용 원리에 따른 분류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원리에 따른 분류에서 보면은 용적형 유체기가 있어요. 용적식 용적형 유체기가 있고 그리고 비용적형 유체기계가 있습니다. 비용적형 유체기계를 터보형 유체기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적형 유체기계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 작은 부피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취해서 결과적으로 유체를 이송시키는 형태의 유체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 용적형 그 유체기계 보면 기어식 유체기계가 있어요. 기어식 유체기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용기에다가 기어를 두 개 그 외접형 기어죠. 외접형 기어를 두고서 용기로 감싸놓고 둘 중에 하나를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반대 방향으로. 위에 기어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밑에 기어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제 기어의 이빨과 이빨 사이로 유체가 들어와요. 유체가 갇혀요. 왼쪽에서 유체가 흘러 들어온다고 보면 왼쪽이 입구고 오른쪽이 출구고 이렇게 본다면은 입구 쪽에서 흘러들어온 유체가 기어와 기어 이빨 사이에 갇히죠. 갇혀서 오른쪽으로 옮겨놔요. 이런 타입이 용적형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그 부피의 변화, 체적의 변화, 작은 공간에 유체를 채워서 담아가지고 위치 변화를 시켜서
흘러들어오는 쪽에서 빠져나가는 쪽으로 위치 변화를 시켜줌으로써 유체를 이송시킬 수 있는 형태. 유체 기계를 용적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용적형에는 지금 이런 타입이 있죠. 회전식 타입이에요. 회전식 타입. 회전형이 있고요. 회전형. 회전식, 회전형 또는 회전형. 그리고 왕복형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 로터리, 로터리 타입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로터리형도 회전형의 종류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회전형 하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죠. 기어라든가 또는 이제 베인, 베인 정도. 왕복형은 피스톤, 피스톤형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용적형 타입들 같은 경우 펌프로 따지자면 펌프로 봤을 때 용적형 펌프가 주로 유압 펌프로 이용이 된다 그랬죠. 유압 기기를 먼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유압 기기에서 설명을 들었을 거고요. 유체 기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체 기계들은요 거의 다 비용적형 타입이에요. 터보형 타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터보형 타입은 회전차의 동력학적 원리, 회전차의 동력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유체를 이송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운동 에너지를 회전차가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갖게 되는 그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유체에 압력 에너지로, 압력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유체를 이송시키는 방식이 비용적형, 터보형 타입의 유체 기계다. 이렇게, 보죠. 종류로는, 대표적인 그런 종류로는 원심식이 있어요. 원심식. 원심력. 회전체 회전 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원심력으로, 유체를 이송하게끔, 압력을 상승시켜서 유체를 이송하게끔 하는 타입. 원심식이 있고요. 그 다음 축류식이 있습니다. 축류식 타입이 있어요. 축류식은 표현 그대로 회전축 방향으로, 회전축 방향으로 유체를 밀려나가게끔 하는 방식이 축류식이에요. 원심식은 회전체가 회전운동하면서 유체가 흘러들어와서 회전차의 반경방향으로, 회전차의 반경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유체가 유동을 한다라고 하면 축류식은 회전체를 회전시키는 축방향으로 유체가 흘러나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풍기, 선풍기를 생각한다면, 선풍기로 공기가 이제, 주위에 있는 공기가 선풍기의 프로펠러죠. 프로펠러를 따라서 회전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쫙 공기가 이제 이동을 해. 그때 이제 그 프로펠러 회전하는 그 회전축은 바로, 그 프로펠러 바로 뒤에 있죠. 바로 뒤에 있습니다. 프로펠러 바로 뒤에 있는 그 모터축, 축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흐르는 거죠. 그런 방식이 축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심식은 회전차의 원심력에 의해서 회전차의 반경방향으로 유체가 흘러 나가는 이런 이제 방식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류식. 이 사류식은 원심식과 축류식의 중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크게 봐서 부피의 배제 작용에 의한 부피의 배제 작용에 의한 유체를 이송시키는 원리의 유체 기계들이 있고, 또 회전차의 동력학적인 원리, 즉 운동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위치의 그 압력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송시키는 그런 타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로 보면 됩니다. 주로 유체기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타입은 이런 이제 비용적형 타입이다. 이렇게 원심식, 축류식, 사류식. 주로 이제 원심식과 축류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펌프다 그러면 원심 펌프가 있고 축류 펌프가 있는 거고, 선풍기다 그러면 원심식 선풍기가 있는 거고 축류식 선풍기가 있는 거고,
수차다 그러면 수차도 역시 원시집 수차가 있고 총유집 수차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체 기계의 분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2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이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 즉 2장에서는요 주로 이제 그 원심 펌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죠? 2장에서는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원심 펌프, 충류 펌프, 왕복 펌프 종류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원심 펌프, 충류 펌프 두 가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원심 펌프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원심 펌프의 종류부터 보는데, 원심 펌프의 원리 이런 것들은 뭐 뒤에서 말씀드리긴 드릴 건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원심 펌프의 종류를 나눈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안내기세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안내기세 유무에 따른 분류. 안내기시 있느냐 없느냐. 안내기시 없으면 벌류트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안내기시 있으면 디퓨즈 펌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벌류트 펌프가 있고 디퓨저 펌프가 있습니다. 안내깃이 없으면 벌류트 펌프, 안내깃이 있으면 디퓨저 펌프. 이렇게 벌류트 펌프는 저항정에 사용이 됩니다. 저항정에 사용이 되고 디퓨저는 고양정에 사용이 돼요. 양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헤드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 이렇게. 교재 그 그림 2-1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될 수 있는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벌류트 펌프를 보자면 이렇게 회전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회전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전차는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전차를 와류실이라고 해서 와류실이 감싸고 있죠. 이렇게 예. 내부에 회전차가 있고 임펠러라고 하는 회전차가 있습니다. 임펠러라고 하는 회전차가 있고 깃이 있죠. 베인이라고 하는 이제 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깃이 있고 송출구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와류실이에요. 이렇게 이제 와류실입니다. 와류실이고 이 와류실을 케이싱이라고 얘기하죠. 케이싱 펌프의 와류실, 이 와류실을 케이싱이라고 표현합니다. 케이싱이다 표현해요. 유체가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 안으로. 유체 흘러들어와. 흘러들어와서 이 깃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죠, 유체들이. 깃을 타고 유체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즉, 임펠러는 지금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로 봅니다. 시계방향으로 돌아. 그럼 유체가 깃을 따라서 유체가 흘러나와서 이 와류실을 한 바퀴 뺑 돌죠. 와류실 한 바퀴 뺑 돌고 유체가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그 깃을 따라서 유체가 빠져나가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유체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요. 원심력에 의해서. 즉, 임펠러가 회전 운동하면서 운동에너지 변화가 생기죠. 운동에너지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체가 흘러 빠져나가서, 요 원심력에 의해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압력은 상승하죠. 압력은 상승해. 뭐, 유체역학에서 했던, 유체역학 2장에서 했던,
상대평행의 운동, 상대평행의 운동에서 보면은 용기의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아마 하면서 자유표면이 2차원 포물선으로, 2차원 곡선, 포물선 형태로 자유표면이 변화가 생기면서 압력차, 수평방의 압력차를 계산하려면 높이 예. 구하는 공식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2지분의 V제곱 뭐 이런 공식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자유표면으로 표면이 바뀌는 거죠. 자유표면이 포물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여기 적용이 돼서 유체가 압력이 상승이 돼서 유체가 와르슈를 따라 3바퀴 선회를 하면서 쫙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원심펌프의 원리입니다. 원심펌프의 원리인데, 안내킷, 즉, 그, 안내킷은 없고, 회전체, 회전차, 회전체라기보다는 회전차라고 표현하죠. 임펠라, 회전차라고 표현합니다. 이 회전차를 갖고 있는, 회전차만을 갖고 있는 펌프가 발리우드 펌프고, 디퓨즈 펌프는 이 바깥쪽에, 회전차의 바깥쪽에, 회전차가 있, 임펠러가 있으면 임펠러 바깥쪽에 안내깃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안내깃이. 안내깃이 붙어서 압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압력을 상승시켜서 더 멀리까지, 더 멀리까지 유체를 이송시킬 수 있는 펌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안내깃이 있으면 디퓨저 펌프, 안내깃이 없으면 발리우드 펌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펌프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흡입구 수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흡입구 수에 따른 분류,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단흡입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양흡입 펌프가 있습니다. 그림 2-2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돼요. 단흡입 펌프는 흡입구가 하나가 있는 펌프란 얘기고, 단흡입 펌프는. 양흡입 펌프는 흡입구가 두 개가 있는 펌프라는 거죠. 회전차 양쪽에, 양흡입 펌프는 회전차의 양쪽에 그림 B를 보듯이, 그림 2-2에 B 그림을 보듯이 좌우측에 그 회전차의 흡입구가 놓여있는 펌프면 양흡입 펌프. 회전차의 한쪽만, 한쪽에만 흡입구를 갖고 있으면 그건 단흡입 펌프로 표현을 합니다. 양흡입 펌프의 유체 양이 많겠죠. 단흡입 펌프는 저유량, 소유량이죠, 소유량. 소유량. 양흡입 펌프는 대유량에 사용이 되는, 펌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흡입구 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수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어요. 단수에 따라, 이렇게. 예. 단단 펌프가 있고요. 다단 펌프가 있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임펠라, 회전차가 하나가 있으면 단단 펌프고, 하나의 회전축에 임펠라가 두 개 이상 들어가면 다단 펌프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단 펌프는 저향정, 다단 펌프는 고향정에 사용을 합니다. 그림 2-3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림 2-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회전축에 중앙에 있는 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에 지금 임펠라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죠. 4단 펌프로 볼 수 있습니다. 4단 펌프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두 개 이상의 임펠라가 장착된 그런 펌프면 다단 펌프. 하나의 회전축에 임펠라 한 대만 장착이 되어 있으면 단단 펌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축의 형상에 따라서 V
분류를 해놨어. 축의 형상에 따라서. 축이 수평으로 놓여 있으면 수평식. 축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면 수직식이 되죠. 또 그래서 횡축식, 종축식, 횡축식, 종축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축의 형상에 따라서. 즉 횡축식이라고 하는 건 축이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 회전축이 수평으로 놓여 있으면 횡축. 종축은 축이 수직으로 세워 있는 경우. 또 종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입상식이라고도 표현하죠. 입상식. 축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펌프다. 라고 해서 이 종축식이 좀 장점이 있어요. 종축식 같은 경우는 좀 그 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협소할 때, 장소가 협소하면 좀 그 펌프를 설치하는 공간이 적게 차지하죠. 적게 차지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니까 종축식은. 그래서 좀 펌프 설치 장소가 협소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고, 또한 이제 고양정에 좀 사용할 수 있죠. 고양정에 종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표현을 해놨듯이 고양정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종축식이 유리하다 이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종축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경험으로는 뭐 상수도 또는 하수도. 상수도나 하수도 그 설비 시설에 보면은 이 종축식 펌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발전소에도 종축식 타입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고양정이 좀 요구되는 경우, 장소는 좀 적게 차지하면서, 펌프 설치 장소를 적게 차지하면서 좀 고양정이 요구되는 경우, 거기에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공동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현상. 뒤에서 좀 언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축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횡축, 종축식 타입으로 나누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케이싱 형상에 따라서 케이싱 형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싱이다 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와류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와류실, 이 와류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류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예. 그래서 케이싱을 어떻게 만드느냐, 케이싱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원통형이 있어요. 원통형. 원통형. 원통형은 표현 그대로죠. 이 와류실을 주조를 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즉 두 번째는 윤절형이 있어요. 윤절형. 윤절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케이싱이 큰 경우나 아니면 좀 복잡한 경우는 통으로 한 번에 만들기가 좀 어렵죠. 그럴 경우는 이제 나눠서 몇 개로 쪼개서 이제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케이싱을 윤절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통형은 뭐 단순하면서 좀 이제 좀 소형의 펌프, 와류실 형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상하 분리형이 있어요. 상하 분리형. 상형, 하형 만들어서 이제 조립한다는 거죠. 붙여서 만든 케이싱이 있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배럴형 또는 이중 동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중 동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중이니까는 바깥쪽에 케이싱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안쪽에 케이싱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싱이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태야. 배럴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외측 케이싱과 내측 케이싱 두 개 형태로 되어 있는 펌프를 배럴형 펌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싱 형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가지, 원통형, 윤절형, 상하 분리형, 배럴형 또는 이중 동형,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펌프의 종류를 정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이 3번까지의 내용은 필요합니다.
벌류특범프냐, 뭐 단흡입이냐, 양흡입이냐, 아니면 단단이냐, 다단이냐,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뒤에 내용이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단수에 따른 분류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펌프의 종류와 관련해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